안녕하세요. 베스러플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채널 아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동영상 강좌를 몇 가지 올리면서 채널 아트는 계속 미뤄두고 꾸미지를 못했는데 오늘 간단하게 꾸며서 올려봤습니다. 채널 아트는 TV와 또 컴퓨터 또 핸드폰이 사이즈가 각각 다르게 출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정해서, 사이즈를 정해서 올리는 게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채널 아트 수정하는 방법.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채널 중에, 베스 러플, 이 동영상 강좌 채널은 이렇게 지금 출력이 되게끔 채널 아트를 꾸며봤는데요. 이 채널 아트로 들어가는 방법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새 탭에서 크리에이트 스튜디오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요. 일단 유튜브로 들어갑니다. 네, 유튜브 홈 화면이 보이시죠? 그런 다음에 오른쪽 채널에 아이콘이 보이는데 내 채널로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은 채널 맞춤 설정이 보입니다. 채널 맞춤 설정을 눌러줍니다. 네, 지금은 제가 지금 채널 아트를 지금 올려놨는데요. 올려놓기 전에는 여기가 빈 공간으로 만들기 전에는 빈 공간으로 되어 있겠죠? 네, 이 부분은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채널 아이콘을 뭐 사진을 올리시던가 아니면 캐릭터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게 있으시다면 이쪽에 올리실 수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 가까이 마우스를 대시면 연필 모양이 나타납니다. 네, 그다음에 채널 아트는 네, 이쪽 오른쪽 연필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죠. 여기를 눌러주시면 링크 수정 또는 채널 아트 수정이 있습니다. 링크는 블로그나 뭐 다른 연결하고 싶은 곳으로 이렇게 링크를 해놓을 수가 있고요. 자, 채널 아트 수정을 눌러보시면 네, 지금 사진 업로드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컴퓨터에서 사진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네, 컴퓨터에서 제가 지금 이 동영상 강좌 해놓은 그건 없고요. 다른 걸로 일단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그걸로 임시 방편으로 한번 해볼 텐데요. 지금 제가 다른 채널도 가지고 있는데 네, 이렇게 업로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추천 채널 아트 크기는 2560 곱하기 1440. 최대 파일 크기가 6메가바이트. 네, 요거를 지키는 선에서 포토샵으로 미리 만들어 둡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올린 게 있는데 너무 큰 거를 올린 게 아니라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다 똑같은 사이즈이긴 한데, 지금, 중간에 좀 그림이 큰거 또는 작은 것들이 보이시죠? 처음에는 사이즈는 여기 추천 채널 아트 크기에 맞춰서 만들었는데, 그림을 어느 정도 놔야 될지 몰라서 일단 처음에 만들었던 것을 일단 업로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가운데 그림을 좀 크게 만들었더니 데스크탑에는 좀 잘리는 게 보이시죠? 글씨도 잘리고 네, TV 화면으로 출력이 된다 그러면 TV 화면도 네, 이렇게 좀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많이 잘립니다. TV 화면이 제일 많이 크게 출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다 나오질 않습니다.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다 잘려가지고, 네, 제가 지금 강아지 채널도 가지고 있는데, 네, 너무 안 이쁘게 나오죠. 그래서 취소를 하고 다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2565 곱하기 1440. 자, 그래서 그림을 좀 축소를 해서 네, 이렇게 다시 만들었습니다. 좀 작은 게 보이시죠? 여러 개를 만들다 보니까 네, 위치도 옮기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적용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업로드 해보면 네, 원하는 그림으로 데스크탑에 네, 이런 식으로 글씨까지 다 나오죠. 모바일에도 네, 거의 다 나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른 걸로. 지금 그래도 만족스럽지 않아서 제가 여러 가지를 몇 가지를 했는데 위치를 바꾸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 이게 최종, 지금 최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최종으로 제가 선택을 한 것입니다. 데스크탑에 이렇게 나오고 또 TV에는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고 모바일에도 아, 이 정도면은 괜찮다 했을 때 선택을 눌러서 등록을 시킵니다. 네, 지금 요 강아지 채널은 여기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취소를 하지만 이것처럼 세 가지 이 IT 기계에 적합하다 하시면 선택을 눌러줍니다. 네, 제가 최종으로 선택을 지금 편집을 해서 네, 포토샵으로 편집을 해서 제일 적절하다 싶은 그런 것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제목도 쉽게 따라하기 동영상 강좌 이런 식으로 올려놨는데요. 네, 나중에는 좀 더 업그레이드 돼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일단은 이런 식으로 채널 아트를 제가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수정할 수 있는 이런 화면인데 실제로 정확하게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네, 내 채널에 들어가시면 네, 이런 식으로 네, 정확하게 지금 채널 아트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지금 데스크탑, 이 컴퓨터에는 이런 식으로 보이고요. TV로 출력을 한다면 조금 더 여백이 더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 채널 맞춤 설정에 들어가셔서 오른쪽 연필 모양 누르시고 채널 아트 수정, 그 다음에 아트 크기 2560 곱하기 1440, 파일 크기는 6MB에 맞춰서 그림은 여기 가운데 요 정도만 여기 안에만 놓으시면은 컴퓨터나 또 모바일이나 TV 다 이렇게 세 가지 전부 다 나올 수 있도록 네, 해야 됩니다. 여기를 너무 크게 하시면 다 잘리기 때문에 이렇게 가운데 정도만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 설명이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채널 아트를 아직 정하지 않으셨다면 이 사이즈 여기 염두에 두시고 채널 아트를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강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새로운 점을 알았거나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다시 한번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